25살 나이에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인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전 이야기 영상에서 항상 강조했었던 긍정적인 마음, 식단, 운동이 아닌 치료 초기의 수많은 선택들 중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방암 14년차 좋은 날 하루입니다. 이야기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자주 찾아오고 싶은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또 이런 저의 오래된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도 혹시 다음 이야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일곱 번째 유방암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일곱 번째 유방암 이야기는 지난 영상에서 예고한 것처럼 수술 후 첫 종양내과에서 또다시 시작된 항암제의 선택과 고민에 대한 짧은 이야기 영상입니다. 2009년 1월 초 완전 관회가 되어 기쁜 마음으로 항암 횟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로 종양내과 교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항암이 너무 힘들기도 했고 해서 그런 바보 같은 기대를 했었어요. 유방암 이야기에서 몇 번 이야기했지만 그땐 정보도 부족했고 특히 선항암이 표준 치료가 아니어서 선항암을 하는 환우분들도 많지 않았어요. 허셉틴이라는 약도 비보험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했고요. 그래도 지금처럼 완전 간회율이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간회가 되면 남은 항암 3번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아주 바보 같은 작은 기대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래도 나름 그 안에서 행복과 희망을 가지고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완전 간회가 되었으니까요. 저는 허투 양성 환자라 허셉틴 대상자였습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그때 저는 항암하는 동안 병행으로 6번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교수님께서 또 다시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선항암 때와 같이 도색탁셀과 허셉틴으로 3번 더 항암을 하기, 두 번째는 도색탁셀로만 단독으로 항암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모두 마친 뒤에 허셉틴을 3주 간격으로 18번 하기였습니다. 효과는 당연히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근데 역시나 모두 비급여라고 해요. 이날도 역시 아빠랑 같이 병원 진료를 보러 갔는데 옆에 계신 아빠 표정이 정말 굳어버렸습니다. 아빠도 저처럼 완전 간회가 되어서 치료가 다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직 1년 넘게 치료를 더 해야 한다는 교수님의 말씀에 표정이 너무 안 좋아지셨습니다. 요즘도 진료실에서 교수님이 가격표 보여주시나요? 그때 교수님이 설명이 끝남과 동시에 허셉틴의 가격표를 보여주셨어요. 가격표를 보여주면서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50kg 기준 3천 몇백만 원 정도 하네요. 그래서 제가 저 50kg 넘는데요 라고 했더니 그럼 4천 몇백만 원 정도? 라고 하시면서 허셉틴 관련 리플렛을 한 장 주십니다. 허셉틴은 원래 보험이 안 되었으니까 비보험인 거 이해하겠는데 왜 또 도색탁셀은 보험이 안 될까요? 라고 이유를 물어보니 도색탁셀 보험이 안 되는 이유가 선항암 했을 때는 허셉틴이랑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보험이 안 되었고 이번에 단독으로 사용하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 완전 간회가 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진짜 조금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그 기준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정말 이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6번 항암을 모두 한 후에 수술을 하는 건가 봐요. 이 글을 쓰면서 갑자기 그냥 든 제 생각입니다. 저도 6번을 먼저 항암을 하고 수술하고 완전 간회가 되었으면 모두 보험 적용을 받았겠죠. 물론 지금처럼 현재 기준 허셉틴이 보험 적용이 된다는 전제하에요. 어차피 그땐 허셉틴도 보험이 비보험이라서 보험 적용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허셉틴 임상 시험에 참여하지 않은 게 조금은 후회스러운 날입니다.
선택은 뭐 정해졌죠. 25살의 딸을 가진 부모는 단 1%라도 생존율을 높여준다면 무리를 해서라도 그것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도색 탁슬로만 단독으로 항암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모두 한 뒤에 허셉틴을 3주 간격으로 18번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했어요. 보험 적용해달라고. 완전간에 되었다고. 내가 암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 왜 보험 적용이 안 되냐고 물어봤어요. 카페에도 물어보고 여기저기 많이 알아봤어요. 저는 단한 번도 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지만 결국 나중에 보험 적용이 되긴 합니다. 아주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요. 그리고 네 번째 항암을 도색 탁셀 단독으로 150만 원 정도를 내고 맞았습니다. 부작용은 이전 저의 항암 이야기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요즘은 허셉틴이 보험이 되고 퍼제타라는 약이 비보험이죠. 허셉틴도 제가 치료받던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정말 획기적인 신약이었어요. 생존율을 높여주는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희망적인 약. 사용하고 싶어도 너무 고가라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표적 치료제였어요. 근데 지금 유튜브를 하려고 공부를 하다 보니 허셉틴과 같은 표적 치료제인 퍼제타가 있더라고요. 그 약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허셉틴이 갔던 길을 똑같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허셉틴보다 훨씬 효과가 좋은 약인 것 같고요. 같이 병행했을 때 효과는 더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죠. 예전 허셉틴과 같이 퍼제타가 비보험이라 쉽게 사용할 수 없는 약이죠. 근데 또 시간이 좀더 지나면 허셉틴처럼 보험이 적용되는 날도 올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허셉틴이 비급여라서 하지 않았다면 어쩜 지금 이렇게 유방암 관련 유튜브를 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유가 되신다면 부작용이 크지 않다면 돈 생각하지 말고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유방암 환우라면 더더욱이요. 물론 이런 이야기가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죠. 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도 저는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실 수 있다면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1%에 몇천만 원 너무 힘든 금액이죠. 근데 저는 그 1%가 정말 너무 소중했어요. 유방암 생존율도 높은데 그 높은 생존율에 퍼제타를 사용해서 아주 조금 더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면 정말 큰 숫자죠. 비용도 너무 크지만 그래도 또 워낙 재발률도 높은 암이니까 현재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음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해봅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 유방암 이야기에서 우리 또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행복하고 건강한 한주 보내시고 일요일에 다시 식단 기록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